다음은 간장에 대해서도 알아볼게요. 이건 어떤 건가요? 네, 간장은 이제 옛날로 얘기하면 장군의 역할을 하는데, 장군은 이제 나라가 다스려질 때 수도에 있는 분이 아니고 외곽에 나가서 싸우는 분이시잖아요. 맞아요. 그래서 굉장히 종횡무진하고 여기저기 나타나면서 속전속결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역할을 했는 게 장군이기 때문에 간장의 역할도 제대로 일어나면 우리 몸에 사이가 떨어져 있는 기관끼리 이어주고 소통시켜주고 기운이 뻗어나가는 게 건강한 간장의 기운이거든요. 그런 기운을 가진 이제 간장은 또 건강할 때는 항상 혀를 저장하고 있어요. 혀는 우리가 말하는 혈액이기도 하고 네. 저희는 이제 기운이 흘러갈 때 에너지를 보충해주는 물질적인 것도 혈이라고 보고 있어요. 그런 걸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태가 좋은지 안지는 이제 근막, 근막은 인대 같은 데를 말씀만 드리는 거고요. 손톱에 간장의 상태가 나타난다고 해서 저희가 진단하는 데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요? 손톱을 통해서 가는 상태를 알수 있어요? 예. 어떻게 알수 손톱을 있나요? 봤을 때 색깔이 이제 저희가 봤을 때 윤택하면서 손톱의 모양이 이제 영양이 있어 보이면 간이 건강하다고 보고요. 만약에 손톱이 휜다든지 네. 손톱 있는 데가 잘 갈라진다든지 아니면 손톱 있는 부위가 색깔이 창백하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간이 혀를 저장하는 역할을 잘 못한다고 보고 이제 간장의 상태가 나쁘지 않나 저희가 일단 예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.